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7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주요 이슈 종목 그리고 ETF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주요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바이든 당선 확정에 따른 기대가 확산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9% 상승했고 S&P 500의 1.48%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2.56% 급등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89% 상승했는데요. 미 의회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고 경기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추가 부양책과 또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는데요. IT가 2.65%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소비재가 1.8%, 에너지가 1.4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1.33% 하락했고 필수 소비재는 0.3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9.3%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EOG 리소시스,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의료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뱅킹 서비스 업체인 M&T뱅크, 그리고 또한 GPU 및 CPU 업체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식음료 업체인 코나고라 브랜즈가 오늘 5.4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센터포인트 에너지, 광고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옴니콤 그룹, 가스 유틸리티 업체인 애트모스 에너지, 미디어 업체인 팍스,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얼리언트 에너지와 엔터지, 산업재 복합 기업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디어 업체인 팍스 클래스 A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회복 진행 이후에나 독과점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서 6개 종목이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3.41%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85%, 아마존닷컴이 0.7%, 그리고 알파벳이 2.99%, 페이스북이 2.06% 상승했고 테슬라는 7.95%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 12의 판매 호조와 앱스토어 매출 급증으로 실적이 기대되면서 3% 이상 상승했고요. 알파벳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2021년 온라인 광고 시장이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파벳은 1,880달러에서 2,550달러로 상향했고요. 페이스북은 315달러에서 3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핀터레스트도 오늘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6.36%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오늘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연일 고공 행진 중인데요. 니콜라도 10% 상승했고 워크호스 그룹이 16.7%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로드타운 모터스가 7.92%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니오가 7.49%, 캔디 테크놀로지 그룹이 6.46%, 리오터가 10.48%, 그리고 샤이펑이 9.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빅6의 장마감 후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이 마감 후에 0.58%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05%, 아마존닷컴이 0.37%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변동이 없었고요. 페이스북은 소폭 하락한 0.1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도 1.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죠. DXC 테크놀로지는 오늘 9.3% 상승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XC입니다. 프랑스의 IT 컨설팅 업체인 아토스가 동사의 인수를 위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금액을 제안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 약 40% 이상 높은 금액을 제안하면서 주가도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31%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식음료 업체인 코나그라 브랜즈는 오늘 5.4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AG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18% 증가했고 EPS는 28.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식자재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전 사업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과 또 피터팬 피넛버터 사업 매각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 실적을 발표한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나그라 브랜즈는 장마감 후에 1.8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TV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죠. 로쿠가 오늘 10.0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ROKU이고요. 최근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 니드햄이 동사를 2020년 온라인 스트리밍 전쟁의 승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5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고요. 전일 동사는 활성 사용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종업체 중에 넷플릭스가 오늘 1.68% 상승했고요. 월트 디즈니는 0.3% 하락했습니다. 로쿠는 장마감 후에도 0.66%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오늘 10.9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BBY이고요. 오늘 역시 장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1% 감소했고 대신에 EPS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사의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2%를 기록했고요. 온라인 매출은 77%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매장 매출이 감소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우려감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참고로 자사주 매입은 1억 5천만 달러 규모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동종업체 중에 하나죠. 엘브랜즈는 6.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배드베스앤비욘드는 장마감 후에 2.03%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소연료전지 업체입니다. 플러그파워가 오늘 35.1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LUG이고요. 한국 SK그룹이 15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동사 지분 9.9%를 확보했고요.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입니다. SK그룹은 수소 생태계 구축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퓨얼셀 에너지가 오늘 21.87% 급등했고요. 친환경 에너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썬런이 오늘 6.75% 상승했고요. 퍼스트 솔라가 5.83%, 진코 솔라 홀딩스가 5.32%, 썬파워가 5.28%,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5.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장마감 후에도
4.19%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피델리티 나스닥 컴포짓 인덱스 트래킹 스탁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ONEQ입니다. 오늘 2.47%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에 상장된 1,117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3년 9월 피델리티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6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10.81%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섹터별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K이고요. 2.7% 상승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73개 IT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78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22.68%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5% 상승했고요. 오늘 그리고 상품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네크 벡터스 레어 어스 스트래티직 메탈스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REMX이고요. 6.84% 상승했습니다. REMX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1개의 희토류 및 전략금속 채굴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0년 10월에 베네크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은 3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저장화유 코발트라는 업체인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코발트 정제 업체입니다. 10.09%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마감 후에는 0.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 3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정규 시장에서 2.59%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 0.31%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산업체인 보잉이 정규시장에서 0.8%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 0.6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IT 업체인 애플이 오늘 정규시장에서 3.41% 상승했는데 장마감 후에도 0.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3% 매출 증가와 39.3% EPS 증가를 기록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DRAM 시장의 강력한 수요 덕분인데요. 2분기 가이던스도 역시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한때 정규 시장에서 2.5% 이상 장마감 후에 2.5% 이상 상승했지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잉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친 737 맥스 참사로 34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검찰이 고의적으로 기종의 결함을 숨겼는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연방항공청 등 정부를 속이는 데 공모했다고 판단했고요. 법무부는 이에 따라서 25억 달러 규모의 벌금과 기소유예를 보잉과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27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위해서 현대차 그룹에 협력을 제안했고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오전 10시 46분 현재 현대자동차가 17.23%, 기아자동차가 9.52%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7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